네, 장기보험 표준약관 해설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 및 보험금 지급입니다. 우선은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보통 약관의 목차부터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이 보통 약관에 나와 있는 1관부터 7관까지의 범위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근무는 목적과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각 상세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분쟁이 되는 사례에 대한 것은 판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적입니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도 일반 약관에서는 이렇게 계약자, 수익자, 계약의 당사자들, 그 다음에 보험증권, 그 밖에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도 모두 다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해 대신에 재해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 재해분류표 상에 나와 있는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험계약의 관련자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자입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는 주체죠. 그래서 계약의 대상자, 상대방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단체 보험 형태로 이제 법인이 자신의 근로자를 위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험료, 1차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이기 때문에 이미 해지권,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법 제646조에 따르면 계약을 하는 당시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입니다. 추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보험계약을 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서도 알려야 될 설명 의무, 중요한 의무가 있죠. 이것을 대리인이 안 경우도 동일하게 계약자가 안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 수익자입니다. 그야말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과 동시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보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와 계약자가 같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이라고 하고요.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명칭합니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는 당연히 보험금 청구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 수익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금 청구권이 권리가 있고요. 손해보험에서는 이를 피보험 이익의 주체라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험,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인보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 대상자는 수익자는 당연히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연인, 개인에 대해서만 한정을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 모집자입니다. 사실 보험 설계사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험 설계사가 중요한 점은 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이지 대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르면 대리하는 자가 아닌 중개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 설계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을 본다면 고지의무 수령권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원칙적으로는 보험료 수령권 동안 인정이 되지 않고 있으나 법원 판례에 의해서 1회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수령권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속주의. 전속주의로 이제 한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교차 모집은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로 본다면 만약에 계약 체결상에서 보험 모집인, 이 설계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전속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참고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